두 개입니다. 요거는 사은품으로 들어있던 거고요. 글루랑 체인, 그리고 리본 파츠 이렇게 들어있고, 이 친구는 수화입니다. 요건 딱 부족한 것만 샀는데, 줄레이, 메인드롭 작은 거, 리넨 컬러, 이것도, 아,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 컬러다. 얘는 야광이래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 요거는 데님 블루 컬러인데 밝게 나온 거, 이그나이트 타입으로 나온 거. 이것도 무슨 다크 그레이 어쩌고 였는데요, 되게 영상에서는 블랙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요거는 기본템, 원래 있던 것들 추가 구매를 좀 했고요. 얘네들은 다 핑크입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 나온 컬러들은 한 번씩 사봐야 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도 사고. 다음, 요거는 네이버스켓에서 온 사은품인데요. 오, 엄청 귀여운 게 지나간 것 같은데? 오, 엄청 귀엽지 않아요? 진짜 리본의 인기는 어디까지 갈지. 어, 저 마침 딱 이거 실버 리본 필요했는데 잘 됐다. 잘 됐다. 제가 기존에 재료 많이 샀던 여기에서도 수화를 팔고 있는 걸 발견해. 어차피 한번 시키는 김에 같이 시키면은 배송비도 절약이 되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같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산 곳이랑 겹치지 않게 구매를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처음 사보는 리본인데 이거 금색깔은 있거든요. 은색도 뭔가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샀고, 지난번에 다른데 블랑블랑인가? 거기서 샀던 건데 오 귀여워가지고 이번엔 여기서 샀습니다. 아, 요것도 겹치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구매를 좀 했고요. 아트에 사용하고서 판에 붙여줄 자석 팁이랑 그리고 아트 팁들. 오, 아 이것도 왔구나. 이건 퍼스트 스트릿에서 나온 이번 에어샷 젤 에어브러쉬에다가 넣는 에어브러쉬 전용 젤인데, 원래 이게 가격이 좀 비싸서 안 사고 있다가 흰 색깔은 항상 조색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택배는 여기까지. 좀 그런가? 괜찮죠, 근데? 난 생각 없어요. 응. 그냥 웃겨가지고. 한번 보여줘. 짜란. 짜란. 잘못 뽑았어요. 대박. 근데. 나 괜찮은 것 같아. 시력 테스트도 될 겸. 오늘 내일아 바꿀까? 엄청 많이 자랐어.
존나 해요. 할 때가 되긴 했어. 사우나를 연속으로 갔더니 손이 떨어지더라고. 선생님 그거 샀어요 혹시? 때밀이? 샀어요. 그거 가격이 올라서 15,900원이 된 거예요. 12,900원을 샀죠 우리. 네. 15,000... 근데 엊그제 봤는데 13,900원이길래 아 올랐네 이랬는데 갑자기 어제 보니까 14,900원이길래 아 오바하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15,900원이길래 미쳤네 이랬거든요. 3일 연속 1,000원씩 오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15,900원 됐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무슨 일이야 진짜? 아니 안 그래도 와가지고 엄마랑 이게 너무 너무 부드러운데? 괜찮죠 괜찮죠. 엄마도 야 떼탕을 이거 어디서 알았어? 너는 원장님 알려줬을 거야. 원장님은 또 그 젊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알았대? 아, 떼밀러 가는 게 취미야. 진짜. 와 근데 미친 미쳤네. 그러니까. 진짜. 양심 없는 것들. 갑자기 그 검색하는 양도 많고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떼타올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지 모르겠지만 떼타올이 인기를 끌어보자 떼타올일 텐데. 그러니까 약간 비행기 값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응. 아 그때 사먹기 잘했다. 그니까요. 아 그래서 아 그때 없는 것도 하나 더 살걸. 한 세트만 사가지고 네 개는 있어야 두 명이 다니잖아요. 그쵸. 그 정도 해놔야 하고. 까비 어쩔 수 없지. 귀엽다. 귀용. 근데도 굉장히 풍족한 심지어 다양한 이달 아트. 엄청 엄청 다양한 가격대. 13구부터 6구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제가 따로 유튜브용 영상은 못 찍어놔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베이직이고요. 저희는 베이직이랑 프리미엄으로 나눠놨는데 예약하기 조금 쉽게 예약하려고 심플 버전, 화려한 버전 이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저희 샵거는 심플한 것도 좀 화려하죠? 요거는 전체 샷이에요. 이제 시술했던 거 사진 조금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얘는 세이지 마블의 베이지 버전입니다. 이거는 다른 분 손인데요. 똑같은 컬러로 시술했어요. 이거는 저번 달부터 있었던 거. 제가 제 손에도 셀프네일이 아니라 실장님한테 받았던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온 디자인이에요. 영상이 조금 옅게 나왔어요. 요거는 아마 실장님 손인 것 같은데 셀프네일이실 거예요. 마블이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이건 제가 셀프네일에서도 했던 그 디자인 똑같이 시술해드렸어요. 바로 요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